자, 두 종류의 신앙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 집안이 아주 부유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결혼을 전제로 한 형제를 만나고 있었는데, 이제 교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자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신랑이 될이 남자친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여자 쪽이 아주 부유했거든요. 아버지가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돈을 바라보고 이 재력을 바라보고 나를 이렇게 선택한 건 아닌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 여자 모두에게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뭐 물건 사듯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결혼이란 것은 인생이 여러분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고민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버지의 잘 나가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형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보기로 했다 해요. 이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다소 생뚱맞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은 바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진면목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이란 게 그래요. 평안할 때는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위기를 만나보면 어떤 문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야, 처음 내가 봤다.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교회 이제 부교역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 남은 면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축구 면접 들어보셨어요? 축구 면접? 어떤 한 교회 갔는데 이제 한두 배수를 뽑았어요. 이제 부교역자 들어가려고 이제 교역자도 경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가 다 이렇게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여러분 또 대형 교회들은 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두 배수로 뽑아놓고 축구를 시켜. 와, 축구 경기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한쪽에서 여러분 좀 이기는 팀 있고 지는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잖던 분들이 축구복을 입고 막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나 깜짝 놀랐어. 야, 여기가 조기 축구회냐? 아니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축구하는 곳인가? 이 승부욕이 생기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제 반칙도 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게 승부욕이 발동이 되면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막욕 같은 것들을 막 하는 거야. 개 뭐로 시작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교회 맞나? 결국 그분은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다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점잖은 척 하지만, 그런 위기는 아니면 아무튼 뭐 본인에 있어서 축구가 중요했는지 하다 보니까 막 화가 확 나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판이 난다라는 것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위기가 없이 그냥 뭐 평탄할 때는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위기를 겪어보면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적인 방식과 같이 그걸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나 어려움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진짜인 척하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14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겨내기 힘든 위기라 감히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또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던 블레셋에 맞서서 이스라엘은 6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 위기를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전쟁은 숫자 싸움이잖아요. 당시 육박전인데, 지금처럼 공군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육군밖에 없는데,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1대1로 맞짱을 떠야 되는데, 600명을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만 하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볼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죠?
그렇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본 어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쟁만큼 인간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어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추악할 수가 있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선 전쟁이 오게 되면요, 굶주리죠. 굶주림이 와요. 여러분 지금은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만 뭐 전쟁이 나면요, 뭐 슈퍼를 어떻게 갑니까? 며칠 굶어보세요. 뭐든지 다 먹으려고 하죠. 서로 뺏어 먹죠. 부자 간에도 여러분 싸우게 돼요. 솔직히 이 먹을 거 앞에서 여러분 싸우는 게 참 유치한데 전쟁을 여러분 겪어보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굶주림, 또 두려움, 공포,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감당하기 힘든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사울왕과 그의 장남인 요나단입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도 매주 출석하고 또 뭔가 봉사도 하고 또 중직자이며 여러 가지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두 신자의 모습이 완전히 세퍼레이트, 이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신자로서 그동안 살아왔는지 자신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과연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요나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멘. 성경은 당시 사울이 전쟁의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기브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 기브아의 중심부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그것 성류나무 아래에서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으면 왕으로서 뭘 해야 돼요?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전략 기회를 세우고 뭘 하고 뭐든지 해야 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왕이면. 예?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여러분 도망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휴가 간 것처럼 성류나무 아래에서 지금 휴양하고 있어요. 도피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기브아라는 도시의 중심부도 아니에요. 그 변두리. 거기서 나무 밑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2년 전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대군을 이끌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런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에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마치 패잔병처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리 의기소침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서 야단을 맞은 나머지 기분이 나빴고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섭섭했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들이닥쳤어?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니 한 시간만 좀 빨리 오지. 아니 30분만 빨리 오지. 이게 뭐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군사들은 여러분 블레셋 군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내려오니까 밀고 내려오니까 사울을 따랐던 그 많은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여러분 변화를 주려면 이 번제를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누군가는 번제를 드려야 될 텐데 약속했던 그 시간 그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번제를 드린 것뿐이에요.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겠죠. 따지고 들면 그 7일째 왔기 때문에 7일째 날이 여러분 어둑어둑 될 때까지 자신이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울 자신만 책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늦게 온 건 사실이잖아요. 사무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인지라.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지 않고 억울한 것만 생각하며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언제 왕에서 내려오게 하겠다면서 날짜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 몇 월 며칠까지만 왕해, 그 다음부터 너 왕 못해,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돼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될 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나 사울은 명령을 어겨서 꾸중을 들은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회개 없이 오히려 종교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까요?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둡의 아들이요 비느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누구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1장 2장 나오는 3장에 나오는 그 엘리, 그 유명한 엘리. 당시 하나님이 인정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며 베냐민 기브아로 떠나갔기에 이제 사울은 다른 제사장을 옆에 두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무엘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좀 남아서 이 사울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텐데 화가 난 나머지 이 사무엘은 베냐민 기브아로 돌아갔거든요. 바로 즉시.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제사장 맞긴 맞거든요. 제사장을 옆에 둘 수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18절을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지만 이 14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8절을 보시면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묻기 위해서 사울은 아이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또 24절을 보세요. 사울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금식하도록 선포하기까지 해요. 또 32절 이하를 보세요. 큰 돌을 굴려와 백성들이 그곳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모두 뺀 뒤에 율법에 나온 제사법대로 고기를 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배려죠. 왜 백성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와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건 백성들에 대한 배려죠. 마지막으로 38절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인 제비를 뽑아 정당하게 법까지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35절을 보면 우리가 놓쳤지만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기까지 했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사무엘상 14장을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이 14장을 가지고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냥 13장 하다가 15장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4장은 여러분 난해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설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본문이면 틀림이 없어요. 뭐 주석서에도 여러분 그다지 많이 나와있지도 않고 설교집을 보더라도 13장, 15장으로 넘어가지 이 14장에 대한 설교는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14장을 1절부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14장을 보고 있으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울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14장의 그런 말씀 읽어보면요, 야 사울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해? 또 어떻게 제사장을 옆에 모실 수가 있어? 야,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와서 그쪽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할까? 그 배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제비뽑기를 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 야 사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신앙이 아주 짱이야. 짱. 이렇게 여러분 여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 14장을 보면서 사울의 신앙이 아주 좋다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자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누군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서서 행동하고 본인이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신앙심이 아주 좋다고 주변에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워야 돼. 이런 분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하고 권사님이 되셔야 돼. 이 사울이 짱이야, 짱. 최고다, 최고.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사울은 정말 위기 속에서도 참 신앙을 소유한 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사울의 신앙적인 모습 뒷면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에 거슬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을 질책한 후 그 전장터를 떠나버리자 사무엘 대신에 엘리의 증손이었던 아이야 제사장을 옆에 두었는데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뭘 알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죠. 여러분,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3장 1절 작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당시 영적인 것에 무지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이들이 악행을 저질러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따끔하게 혼내지도 않습니다. 정에 치우친 나머지 그냥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말로만 해요.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였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엘리의 후손들은 다 젊어서 요절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졌죠. 죽어버렸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내려온 엘리 집안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은 오직 사무엘이며 엘리 제사장 집안은 이제 명백만 유지할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지만 이 엘리 집안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이름만 제사장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자신의 옆에 둠으로 사무엘에게 질책을 당하긴 했지만 아직도 왕으로서 자신이 건재함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큰일 났거든요. 뭐 이런 소문은, 여러분, 소문이 그냥 뭐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3장부터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사울에게 했는데 사울 혼자 앉아놓고 했는지 아니면 참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 혼자 들었다고 쳐도 이런 여러분 소문이 뭐 다 여러분 뭐 나갔겠죠. 그 여러분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둘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비밀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기분이 나쁜 나머지, 화가 난 나머지 베냐민 기부하러 돌아갔어. 오래 더 머물러야 되는데. 원래 전쟁터에는 여러분 제사장이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심이 될 거 아니야, 사울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 머물던 곳으로, 베냐민 기부하러.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수군수군 하겠죠. 전쟁인데 지금 앞에는 블레셋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렇더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 야 이제 사울은 끝이나 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 사울 주변에서 막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뭘 했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했겠죠.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회개나 어떤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나는 왕인데 아직 나는 왕이야. 여러분 진짜 제사장인 사무엘, 뭐 아이야도 제사장이긴 제사장이죠. 뭐 진짜 가짜 말하긴 그렇지만 하나님께 쓰셨던 이 사무엘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자기 옆에 있었던 이 아이야 제사장을 세워둠으로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그래도 왕이거든. 나 아직까지 이렇게 건장하거든.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할지 몰라도 나 아직까지 왕이야. 나 죽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이런 사울의 생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에봇을 입은 아이야로 인해서 그와 같이 있었던 사울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이 아이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봇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에봇, 에봇은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 맞는데 여러분 치렁치렁한 옷입니다. 불편한 옷이고 눈에 띄는 옷이에요. 여러분 그 옷을 왜 전장터에서 입혔을까요? 전장터는요 군복을 입거나 위장복을 입어야 돼요. 적에게 여러분 잘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해. 중요한 사람일수록. 근데 여러분 에봇을 입으면요 나 잡아먹어라 이런 식이잖아. 블레셋에서 여러분 화살이라 쏘면 여러분 금방 죽을 텐데 왜 여러분 그렇게 그 복장을 하도록 했을까? 그 복장을 입혀서 자기 옆에 세웠을까?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에봇을 입은 아이야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이 두렵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줘요.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 살았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녔죠. 일부러. 즉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지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장로도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도 세워주시고 권사도 세워주시는 것인데 처음 목적부터 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겠다라는 그 이유, 그 숨겨진 이유 때문에 열심을 내서 섬긴다라는 것은요 당시 바리새인이 그리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후에 표를 얻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리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굳이 전장터인데도 아이야로 하여금 눈에 띄는 화려한 에봇을 입혀서 자신의 옆에 있도록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에봇을 입은 아이야를 보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구도 보게 돼 있어요? 왕인 사울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종교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을 더 중시 여겼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 진영에 놀라운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바로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여러분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이 얼마나 큰 병력인지 나와 있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여러분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세요.
모래가 숫자를 못 세죠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블레셋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네. 그런데 이런 광경을 사울의 진영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떨어져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알고자 묻고자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겠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요 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100점짜리 중에 100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니까. 야 저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적인 이 블레셋 지금 진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묻겠다. 여러분 물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의 소동이 점점 더하게 되면서 전쟁의 흐름이 자신들에게 지극히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물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흐름이 자신에게 어렵든지 자신에게 유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알아야만 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여러분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전쟁에서 지게 했는지를 그 뜻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알아야 되겠죠. 전쟁을 했는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는지. 여러분 객관적인 전략으로 봐서는 이 지금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600명이 나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지금 상대 진영에서 난리가 났거든. 소동이 있었거든. 우왕좌왕하거든. 그러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자 야 이길 전쟁인데 뭐 뻔하지. 그러니까 전쟁이 중요한 거야 이 친구는.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여러분 처한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자라면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없는 평탄한 삶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 나오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평안함만 있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런 모습이 바로 당시 사울이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마치 무속인을 찾아 점을 보러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은 실제로 무속인을 찾아서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은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당을 집에다가 모셔서 이렇게 구슬하는 사람들은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당 모셔서 그렇게 구슬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평탄한데 평안한데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초청해서 구슬 구판을 벌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아무도 없죠. 여러분 딸을 결혼시켜야 하고 혼기가 꽉 찼는데 세상 사람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시집갈 생각도 갖지 않고 또 여러분 승진 시즌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승진을 꼭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자녀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면요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점을 보러 가고 여러분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이번에 당선될 것인가 아닌가 그 여러분 그거 알고자 가는 거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점을 보러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여러분 진짜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형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또 보여요.
자,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뜬금없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한참 전쟁 중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말아요. 물론 사무엘상 7장에서도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서 우선적으로 금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그 금식은요 전쟁하기 전이었어요. 따라서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몸을 회복한 다음에 전쟁을 수행해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한창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백성들에게 자기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오히려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힘을 내야 되는데 전쟁도 여러분 할 때가 있잖아. 문 뜬금없이 금식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 백성들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하게 되었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갑자기 금식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여러분 금식이 좋긴 좋은 건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금식을 해야지 뭐 무조건 금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왜 금식 카드를 꺼냈을까? 바로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다 해소할 만한 전과를 내기 위해서였죠. 실제로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요나단처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에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라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란 말이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들 사무엘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네? 나는 왕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다 해소할 만한 전과를 낼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도록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죠. 금식 조항이.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욕망을 다 버리고 배고프게 되면요, 처음에는 금식하다 보면요 너무나 배고프죠. 막 음식이 떠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욕심이 확 여러분 사라지죠. 금식하게 되면 금식 말고 금식. 그러나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식을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은 마치 전쟁을 자신이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중요해. 사울은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따라서 사울은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바로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지키기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금식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왜? 자신이 왕인데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어. 근데 전쟁 시작은 요나단이 시작했지만 마무리는 내가 그래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앞선 나머지 그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이라도 해라. 금식해. 그래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거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금식을 해서라도 전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극히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복을 받아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자녀가 잘 되고 소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과 같이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인물이 눈에 띄죠. 바로 누굽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의 장남이었던 누구?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의 모습은 오늘 보면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있었던 게바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가 머물던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진을 쳤죠. 그런데 큰 바위가 양 앞에 있었어요. 양쪽 진영 앞에서. 그게 바로 어떤 바위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보세스라는 바위, 세네라는 바위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이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협곡입니다. 가운데는 골짜기예요. 여기를 거쳐서 또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야 돼. 블레셋 진영으로 가려면 쉽지 않은 일이죠. 더욱이 요나단은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야만 했기에 이것은 당초 싸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였기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왕자잖아요. 다른 군사 한 명 잡히는 것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자가 잡히는 것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잡히기라도 해봐요. 이 요나단이 끔찍하죠.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거의.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왕자인데. 그러나 요나단은 전쟁의 승리는 어떤 군사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그것을 굳게 믿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울은 이 전쟁은 누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요나단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다. 따라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분이 하신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요나단의 당당한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대비해주고 있잖아요. 사울은 600명이나 옆에 군사가 있었습니다. 600명이라는 것은 작은 숫자이기도 하면서도 큰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변의 모리와도 같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자신의 600명의 군사를 단순 비교하게 되니 자신의 군사가 몹시도 초라해 보였기에 자신이 시작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풀이 죽어서 기부와 변두리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60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현실에서 도피를 했던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요나단은 비록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뿐이었지만 자신을 따른 자가 한 명이야. 자기 무기 드는 자. 그렇지만 그와 마음을 합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후에 고백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요나단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 전쟁을 하려고 했기에 군사의 수가 무조건 많아야 한다고 여겼지만 요나단은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만 하면 결국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게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 사울은 자기가 많이 나오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죠. 따라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단둘이 전쟁터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인간적인 객기나 담대함이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실제로 사람의 참된 담대함과 용기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밀착이 되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코로나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어려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못해도 그분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단순히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무모하게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쭉 집에 가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요나단은 표징을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 사인을 받은 이후에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또 이렇게 무모하게 막 무조건 하나님께 직접 묻지도 않고 응답받지도 않고 무작정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혜로웠어요. 믿음이 있죠, 당연히. 이긴다는 확신이 있죠. 그렇지만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치밀한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사울과는 분명히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플러스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신앙인, 바로 사울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나단 쪽에 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울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요나단 쪽에 가까우세요? 아니,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사울 쪽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요나단 쪽을 닮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바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플러스했던 요나단의 신앙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안에는 사울과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 거거든요.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여러분 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다녔던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을 더 질책했듯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불신자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라는 가면을 쓰고 다니면서 온갖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행위를 하는 사울과 같은 신앙인들을 더 책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상황을 더 중시 여기고 또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의 사울왕이 될 수도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것에서 돌이켜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플러스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했던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4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뭐 한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사울도 다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일 세 가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보다도 상황을 더 중시 여기지 않는가, 내 이기심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 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내려가려고 갔다고 칩시다. 내비게이션에 이제 부산 어느 지역을 치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여러분 유턴해서 돌아가야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울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턴을 반드시 하셔서 이 요나단의 길로 가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